서구 평리 재정비 촉진 구역을 관통하는 한 도로 평탄화 작업을 놓고 사업조합과 서구청이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도로의 높낮이가 제각각이어서 사업조합 측이 평탄화 작업을 하려 했는데 이땅 밑에 고압선과 상수도관이 묻혀 있다는 걸 뒤늦게 발견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자세한 내용을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구 평리 재정비 촉진 구역 가운데를 관통하는 왕복 4차선의 도로입니다. 평리 4와 6구역 조합은 도로의 높낮이 차이가 심해 도로 높이를 낮추는 평탄화 작업을 하려 했습니다. 구간에 따라 최대 1.36m 낮추는 공사로 아파트 건설도 평탄화 작업을 전제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조합이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던 도중에 땅 밑에 고압선과 상수도관이 묻혀 있는 걸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이때부터 사업조합 측과 서구청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사업조합은 도로 밑에 지장물이 발견된 만큼 서구청이 공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서구청은 사업 시행자가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겁니다. 사업조합이 근거로 들고 있는 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27조입니다. 도로 및 상수도, 하수도 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27조를 따라 특별법으로 가게 되면 구에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그러면 이거를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이거를 전체 4개구역을 다 해줘야 됩니다. 500억이 들어갔던 100억이 들어갔던 1000억이 들어갔던 이 부분에 자기들의 마이너스 실수를 행정에서 행정 잘못을 했으면 그거를 책임지고. 반면 서구청의 입장은 다릅니다. 도로 평탄화 작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제시한 적 있지만 최종 사업 시행 여부는 사업 주체가 결정하는 것이어서 당연히 비용도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해당 도로는 재정비할 필요성이 없어 그대로 보존하는 존치 지역이어서 사업 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11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대해서 이제 문화로 기존 문화로에서 3m 확보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지정을 조합 사업 주체에서 받아서 공사하는 부분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정비 촉진 계획상 사업 주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이제 뭐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평리 재정비 촉진 4구역과 6구역 조합은 이에 반발하며 지난달 대구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업조합과 서구청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면서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